이게 바위솔꽃이에요. 너무 예쁘죠? 아까 처음에 제가 처음에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, 바위꽃은 쉽게 못 본다면서요. 한 3년은 키워야 이거 본다고 하더라고요. 예쁘죠? 사장님, 요거 바위솔이 뭔 바위솔이에요? 꽃핀 거. 새섬털 바위솔이요. 새솜털. 새솜털. 아, 솜털. 아, 솜이 아니고 새솜털. 아, 꽃이 진짜 너무 예뻐요. 어미바위솔도 네. 그 요런 식으로 꽃이 피는데요. 바위솔 꽃이 정말 예뻐요. 그러니까요. 네. 꽃이 이렇게 피고 나면 네. 엄마 모주는 죽거든요. 네. 근데 그 안에 네. 새끼들을, 자구들을 엄청 많이 번식을 해요. 아, 여기 이렇게, 이렇게 보시면. 네, 아, 여기 자구들이 있네요. 네. 아, 몸은 엄마 모주는 없어지고. 네. 근데 꽃 보느냐고 일부러 네. 엄마를 살리려면 네. 꽃을 잘라줘야 되는데 네. 그냥 꽃이 너무 예뻐서 보느냐고 맺고 있어요. 네, 네, 네. 겨울에도 아주 잘 살아 있어요. 이게 완전히 겨울에는 얼면 그 네. 위에 있는 잎장들은 다 없어지나요?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. 아, 거기서 다시 이렇게 네. 새로 돋아나는 네. 눈도 거예요? 눈도 다 맞고 다 없어지는 녹아내서 없어지는 애들은 또 네. 없어지고 네. 또 사는 애들은 살고 그 정도로 생명력이 좋아요. 여름에 물만 좀 안 주고 조심을 해서 지금 키우면 이제 되죠? 안 주고 지금 보세요. 그렇게 심고 네. 사이사이 이제 아이들 구멍 나 있는 애들이 있어요. 네. 잠깐만 보시면 지금 뿌리하고 심어놓고 오디띠 옆에다. 예. 네. 오디띠랑 홍학. 뭐라 그랬죠? 홍학도 있고. 먹바이솔도 있고. 먹바이솔. 아, 그 화려한 애가 홍, 예. 요거? 예. 요거 만홍. 만홍. 아, 홍학이라. 왜 홍학이었지? 학은 학인데. 홍학은 요거야. 요거. 요게 홍학이고요. 아, 제가 이렇답니다. 그냥 바이솔. 바이솔. 요거 문어. 그 다음에 적바이솔, 중간에 능견. 그 다음에 요거 뭐였죠? 저도 헷갈리네요. 아까 레드 와인. 레인보우는 어디 있어요? 와인. 레인보우는 요거? 아니다. 아니. 이거는 백해 오디띠라고 했고요. 여기 레인보우. 아, 그 가운데 있구나. 네. 레인보우. 예쁘네. 다 이쁘다. 요거는 블랙탑. 요거는 어글로. 요거는 지금 마호가니 스피인 것 같아요. 교배된 아이 같아요. 근데 원체 묵어서 지금 완전 태양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진짜. 지금 너무 멋있다. 이렇게. 자, 우리 사장님 이 다육이면 다육이, 바위솔이면 바위솔 이렇게 심는 거 보면 진짜 금손이에요. 너무 멋있죠? 어쩜 이렇게 색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놔보지도 않고 하나씩 심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색도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멋있죠? 저만 멋있는 건가요? 아니죠? 우리 에디저나 차순영님이 멋있대요. 멋지대요. 감사합니다. 지금 저녁이라 네. 색감이 이렇게 특출나게 안 보이는데 하나하나 때 보면 개인이 네.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. 진짜 예뻐요. 이제 그 물음병 네. 예방이라든가 네. 물음 방지하는 영양제라든가 이런 거를 네. 물 대신 네. 스프레이로 살짝씩만 주세요. 아, 스프레이로? 예, 스프레이로. 그러면 공기 중에 습도를 먹고 얘네들이 살거든요. 네.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습이 조금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스프레이를 살짝 해주고요. 네. 이제 고온다습해지면은 그 스프레이 해주는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죠. 해야 돼요. 요렇게 보시면 지금 요런 아이들도 이제 슬슬 잘 거란 말이에요. 바위솔도
야생화의 일종이에요. 야생화가 뭐예요? 척박한 땅에서도 정말 영양도 하나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나는 아이들이 야생화거든요. 근데 얘네들도 야생화의 일종이에요. 근데 이제 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환경이 그런 데서도 잘 살기 때문에 요즘 다육식물 키우시는 데서 많이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노지 월동을 하니까 정말 정말 좋아들 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한번 꽃 보고 지면 너무 아깝잖아요. 근데 얘네들은 묵으면 묵을수록 묵은 태가 너무너무 예쁘고요. 요렇게 지금 아우 이뻐. 색감 너무 이쁘지 않아요? 너무 예뻐요. 지금 아주 선명한데? 선명하다. 정말 이쁘죠? 그래서 요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 괜찮아요. 엄지척 해주셔서 헤어른다용님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 물약 카르베다. 얘가 여기 여기 좀 클로즈업 해줘 보세요. 잠깐만요. 여기 병충해 예방 성장 강압성 촉진 한 번에 쉽게 빠르게 개선한다고 되어 있어요. 근데 천연제라 약해를 안 먹어요. 진하게 줘도 약하게 줘도. 단 금 있잖아요. 금은 변이종이잖아요. 그러니까 금은 분무해 주시지 말고요. 그 탄 물을 흙 속에 부어주세요. 그러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요. 아 우리 뭐지? 애리조나 사순영님이 핑크색 말씀하셨는데 요거 핑크색 말씀하셨나? 요 와인 색깔? 요 와인인가? 요 와인인가? 요 와인이 얘 이름이 뭐였죠? 지금 요거요? 아니 그 밑에 요거요?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. 요거요? 네. 요거 아까 이름이 뭐였죠? 저도 지금 새로 들어온 품종들이라서요 이름을 아까 요게 지금 써가지고 올걸. 얘가 무슨 와인인데? 로즈 와인인가? 아니 포토 레드 와인. 포토 레드 와인. 포트 레드 와인. 새로 온 아이들. 예, 오늘 새로 온 아이들이에요. 다 이쁜 것 같아. 아, 난 얘 너무 이뻐 얘. 홍학이 아니 뭐 만홍. 만홍. 아 저기 소다맘님께서는 아직. 그 바이솔 이름들을 잘 모르세요. 얘는 알아요. 캥거루잖아요. 네, 캥거루. 캥거루 알아요. 캥거루. 나한테 있어서 알아요. 아 이쁘다. 요것도 알아요. 어떤가요? 요거 오디띠. 오디띠가 아까 능견에 뭐라고요? 철아. 그렇죠. 능견에 변이가 와서 철아가 된 거가 오디띠 백해라는 아이예요. 네. 아유 너무 사장님 수고하셨어요. 심심하냐고 네.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아유, 오늘 제가 소담맘님 응원하려고 아유, 네. 이제 이렇게 또 같이 함께 시간을 한 거고요.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아유, 항상 감사합니다. 응원할게요. 네 감사합니다. 네.